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보험회사에서 대물 보상 직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 수험생이고요. 이번에 운 좋게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사실 제가 답안을 잘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구상을 하면서 이제 합격 조회를 했는데 제 수험 번호가 나왔을 때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고, 저희 뭐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회사 동료분들한테 알려드리니 다 같이 기뻐해 주셔서 정말 매우 기뻤습니다. 과거에 저는 사실 뭐 꿈이란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에 들어올 때 자동차과를 취업이나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자동차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정비 쪽이나 아니면 검사 쪽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직군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마음에 끌려서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위에서도 추천을 해준 게 인스티비였고요. 가장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재라든지 뭐 강의 같은 것이 매우 좋았다, 여타 학원들보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어서 인스티비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물이론에서 김광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했고요.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해가 잘 되도록 뭐 본인의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잘 이제 풀어서 쉽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 시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물배상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면은 뭐두 문자씩으로 해서 뭐 신중소각 철행보험 이렇게 암기하기 쉽도록 팁 같은 걸 알려주셔서 매우 김광준 교수님을 강의를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좋았고요. 또 이제 구조이론에서는 박재열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조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뭐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이해를 잘할수 있도록 PPT 같은 걸로도 사진이나 이런 걸 띄워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인의 실무 경험 같은 거할때 보상을 할때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다. 이러이러했는데 나는 어떻게 보상을 했고 이걸 어떻게 이 항의하는 뭐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보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실무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좋았고요.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본인의 어투를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뭐 박재열 교수님의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도 참 친숙하게 느껴져 가지고 좀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은 올해 약 1월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이 4월 초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먼저 1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제 3월쯤에 접어들어서 1차 시험을 약한 달간 준비를 했고 1차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시험 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보통 공부 시간은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6시간 정도 순 공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시험 전체적으로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좀더 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숫자라든지 휘발성이 좀 강한 암기해야 될 것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험 말미에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험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판례 등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잘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예상 문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론은 잘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을 읽다 보면 너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졸리고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이제 직접 풀면서 그 시험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쭉 읽어다 보몇 번씩 이제 회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이는데 그 공부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 이론 같은 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면은 잘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을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고요. 박재열 교수님과 김광준 교수님의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거의 교재라든지 판서를 해주셨던 내용을 책에다 적은 후에 그 다음에 두꺼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대물 이론과 구조 이론 내용을 단권화 시켰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고 이제 6월달부터 이제 답안지를 준비해가지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준비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더 쓰는 것이 저더잘 암기가 되고 공부를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축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해사정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축구를 보러 가고 싶긴 했는데 워낙에 시간이 좀 로스되는 게 많다 보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 축구 보는 것을 포기했고요. 또 이제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인데 웬만하면 저희 루틴을 지키려고 아침잠을 포기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그래도 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교재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립되어 있어서 교재 자체도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제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 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제로 또 모의고사 문제에서 적중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스티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워낙 또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끔씩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걸 확신이 잘안 들긴 합니다. 저도 올해 시험에 준비를 할때이 공부법이 맞는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열심히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에 왕도는 없다 보니까 제가 하는 공부가 맞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는 하루에 순 공부 시간 2시간만 지키자. 그리고 주말에는 6시간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오전에 도서관을 가서 저녁에 나오는 이런 루틴을 지켰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되는데 이미 순공부 시간은 6시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되니까 좀더 공부를 하다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다음날 공부를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좀 당황스럽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20점짜리 문제를 내가 아예 모른다고 해도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뭐라도 적고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라도 적어 놓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에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뭐 10점에 맞는 뭐한장 분량의 내용을 쓰지 마시고 두장 분량까지 내가 아는 거 전부 다너그쓰 답안을 작성한 후에 나오시면은 그래도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계속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이란 새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상 직군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사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뭐 실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고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합격한 다음에 실무를 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 보상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반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